개인적인 질문인데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태솔로를 알고 있을게요. 어, 우리 그 모태솔로가 사랑 노래를 많이 만드시네. 나를 프로필에 맞춰야겠다. 어,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 예. 저기 벨트. 렛츠고. 네, 오늘 정말 대박 게스트가 또 나오셨습니다.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케이입니다. 보셨어요 좀? 아니, 민석이 형 나온 거 최근에 봤는데. 아, 두 분이 좀 친해요? 그 저희가 같은 팀으로 프로듀서를 했었어요. 네네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좀 친해졌구나. 여기 완전 쌩쌩 라이브던데요? 그냥 주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주무시면서 가도 되고. 아, 그래요? 네, 커피도 한 잔 드셔도 되고. 오,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요즘에 워낙에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작년 많이? 네. 4월에 네. 제가 전역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조금 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딱 살면서 뭔가 이런 찬스? 네. 막 이렇게 한 세 번 온다 그러는데. 아, 그 중에 한 번. 아, 이번이? 확실히 한 번 있어. 아, 데뷔할 때 이미 한 번 있었고. 아, 네. 두 번째? 이번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아니야, 네. 아, 근데 진짜 이경이 닮았네. 아, 진짜요? 네, 이경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셨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네. 있어. 그게 너무 있으니까. 네. 가끔씩 또 라디오 진행하고 있을 때, 네. 이경 씨가 진행하냐고.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잘생긴 흥남 이미지가 있으시네. 역시나.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오프닝 송. 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곡인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라는 곡입니다. Let's go! 산뜻하다, 산뜻해. 오프닝 곡이네. 반갑습니다. 갑시다! 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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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가. 이거 신나는 딱. 솔직히 말할 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란 믿어. 오늘이 여길 매일 같이 달력을 보면서 yeah!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All about you and I. 다른 건 다 지쳐두고 나 Come in me, take my hand.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없지는 마. 나에게도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Yeah. Want you to come on now and never. Want us to had a time of a life. Say.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Hey! This is our page. Our page. Yeah! 영케이! 오프닝 송, 예,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예,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진짜 뭐 축제, 예. 아니면 뭐 페스티벌 예. 때 빛을 바라는 곡이죠. 이거 몇 번째예요? 거의 그 몇 번째 불러요? 곡이 워낙 강해가지고 예. 아예 이걸로 시작할 때도 있고 시작을 오프닝으로 그냥 아니면 완전 끝 마지막으로 예, 중간엔 안 됩니다. 야, 그쵸. 이거 완전 그냥 뛰자 이거잖아요. 예. 예, 달려! 달려! 이 곡인데 딱 막 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군대 공백기 이후로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섹시한 남자 느낌이 나긴 해 지금. 아, 저는 귀엽고 싶은데 이 수컷끼리 봤을 때 나 약간 이 섹시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약간 그 나시에다가 삼각반스 하나 입고 있으면 뭔가 그 기타 하나 메고 옛날에 그 퀸의 그 프레드 머큐리가 자주 입는 의상 같은 거 있잖아 민소매. 고객님도 삼각 팬티는 안 입었죠. 안 입었죠. 근데 그 짧은 핫팬츠라 그래야 되나? 그걸 반바지 같은 걸 입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운동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운동은 잘 안 해요? 스케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죠. 귀찮아지더라고요. 그죠, 귀찮아지지 마. 바로 들어눕고 싶고. 그러니까 막 상 받고 나서 숙소 가가지고 막 나체로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원래 그 숙소에서 나체로 있는 걸 좀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소문은? 아니 어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니 제가 그냥 소문에 그던지는 본고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맞긴 해요. 아 진짜? 맞긴 한데 제가 형님을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와가지고 이런 대화 할 줄 몰랐거든요. 아니 왜 이거 뭐 집에 혼자 뭐 자유권이 보장되는 공간인데 왜? 막 구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상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죠. 갈아입잖아요. 딱 이제 숙소 다 와가지고 갈아입는데 다 입기가 귀찮은 거죠. 그치 그치. 롱패딩 있잖아요. 있지 있지 있지. 올렸죠 그냥. 그리고 상 받았다고 멤버한테 자랑을 하러 갔죠. 옷을 벗었는데 나체죠 나체. 안에 없긴 하죠. 네. 그런 상태였죠. 언더웨어도 없었어요. 언더는 있었죠. 아, 있어야지 얼어 죽지 없으면. 네. 그 기쁨이 나체까지 갔구나. 그냥 다 먹고 뛰어놀고 싶더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곡을 딱 듣기가.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역하고 와가지고 또 정규 앨범을 냈는데 오늘만을 이날을 기다렸다. 라고. 이거는 약간 전역송? 컴백송인 거죠, 그쵸? 컴백송. 네. 그래서 딱 오랜만에 무대 올랐을 때를 상상하면서 쓴 곡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 아 이게 너무 좋아. 이 기타 소리 너무 좋아. 떨리네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널 눈앞에 두니까 달라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다시 잘 지냈지 밥은 잘 먹고 다녔지 아픈 데는 없지 오래도 걸렸지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했던 약속 잊지 않았지 나도 열심히 웃으면서 기다렸어 바라서 오늘은 지금은 이날은 Oh please please 천천히 흐르길 It's where I wanna be 아 진짜 확실히 밴드 사운드가 너무 신난다 그쵸 야 밴드하는 맛입니다 이게 밴드하는 맛이지 아무리 MR을 틀어도 진짜 악기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심장 때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러면은 전역 후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의 네. 수록곡이죠 아마 이게 1번 트랙이었을 거예요 야 이거 1번부터 이렇게 달리면은 뭐 그리고 이제 좀 예능도 하고 계시고 놀면무한이에서 또 댄스 그룹 탑10? 원탑 원탑 아 원탑 맞아 어땠어요 그 활동은? 엄청 긴장했죠 저 그래도 데뷔한 지 몇 년이 됐고 그래도 카메라는 익숙할 것 같다 그쵸.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능 또 달라 땀이 안 멈추고 대본 없이 말을 한다는 것도 너무 맞아. 막 신기하고 막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말 못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거기 또 워낙에 또 도사들만 있잖아 또 아 그럼요 그래도 그나마 누가 제일 잘 챙겨줬어요? 놀모에서? 일단 저를 들여보내준 건 우재 형이었고 우재 그리고 이경 형이 옆에서 엄청 잘 챙겨주고 옆에서 이것도 해주고 그리고 하하 형님은 어느새 아버지가 되셨고 그치 맞아 재석이 형님이 이제 계속 그 우리 영케이 우리 영.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 좀 안 물어봐요. 그 예능 하고 오면은 멤버들 물어볼 거냐. 야 뭐 미주랑 진주 씨 막 진짜 이뻐 막 이런 거. 밋밋하고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끼리 있을 때 어때 힘들었지.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너, 그런 집단이요? 철저하게 내 친구들은 그냥 실패를 우스워하고 약간 성공을 모른 척하고 우리는 약간 그런 집단이거든. 마음 쪽을 막 사실 막 그 좀 보듬어주고 이러려고 하는. 그럼 앞으로 그냥 계속 그 예능 계속 뭐 이렇게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면 아 진짜? 영광이죠. 아니 나 약간 궁금한 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모태솔로로 알고 있을게요. 회사에서 뭐 맞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뭐 결혼이 없죠. 아 그지. 네. 아직까지는 뭐 네. 사랑을 하고 그래야지 사랑 노래가 좀 잘 나온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명곡들이. 아 그러면 저희가 예. 또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봐야 되는데 아, 이 곡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요 곡도 이제 락발라드입니다. 락발. 근데 좀 폭발적으로 사랑하고 싶다. 좀 정말 폭발적인 고백송인 거죠. 아, 뭐 그러면 이 노래도 한번 폭발해보죠. 네,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맘대로 되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사실 안 그런 날이 많았죠. 오늘도 그런 날이 돼버릴까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Yeah, yeah, yeah. 이 말을 하고 나면 그대와 난 다시 지금처럼 웃는 얼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난 그대를 좋아합니다. 참으려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아, 한 남자의 사랑하고 싶은 한 남자의 철저한 절규. 지금 이것도 좀 차트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약간 차트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이 곡을 최애곡이라고 했었잖아요. 좋아합니다는 좀 애정이 가는 게 이제 2017년에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네. 1년 내내 계속 앨범을 내고 무조건 한 달마다 와 활동도 계속하고 그 콘서트 뭐 그냥 모든 활동에 뭐 두 곡씩 뭐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해였는데 그거의 12월 마지막 타이틀곡이 좋아합니다였거든요. 이야 아마 제가 그 끝나고 이제 콘서트에서 펑펑 울었죠. 아 근데 유학은 어떻게 보면은 타이겠지만 자이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완전 자이였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와 어떻게 그래? 밴쿠버를 어머니랑 1년을 어떻게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뭔가 느꼈던 바이브라든가 뭐 환경, 뭐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게 뭐 네. 되게 잘 맞았나 봐요. 맞았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유학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저는 그 혼자 유학을 갔습니다. 야 이게 뭐야? 그러면 봐봐. 영어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만화에 나오는 막 무슨 풋볼 주장 막 이런 느낌이네. 발렌타인 같은 날 가만 놔뒀을까 영케이를? 그것보다 제가 연예인병이었죠. 아 진짜? 그때 막 유튜브로 케이팝 커버하고 공연 다니고 오히려 그러면... 연생 전에 그때가 더 연예인병이었어. 그때가 그 콧대 높아가지고 그냥 많이 높았어. 옷도 막 그 금색 모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금색 모자 썼으면 말 다 했네. 금 빛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근데 공연 다닐 때 좀 그때 당시에도 사람 많이 왔어요? 아니 뭐 어느 정도 또 그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 100명 200명 남짓? 아니요, 그거보다는 언더였어요. 예. 근데도 연예인 병이 있었어. 예. 100명이 안 됐는데도? 네. 어떻게 보면 유학생활 재밌었겠다. 재밌었죠. 아 근데 우리가 이 노래는 또 네 번째 노래를 네. 또 들어야 되는데 요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요 노래도 이제 최근에가 아니죠. 벌써 꽤 됐구나. 제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의 수록곡인 내추럴이라는 곡인데 숨 쉬듯이? 뭐 밥 먹듯이 당연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한 곡입니다. 우리 그 모태솔로가 사랑 노래를 많이 만드시네. 노래는 또 사랑 노래죠. 아, 그지. 사랑 노래, 이별 노래보다 사랑 노래지?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you left me. 그런 질문 따윈 해봤자 시간 낭비.
네가 하지마 Or something like that You love me 대체 언제까지 묻고 있을 건지 근데 괜찮아 I'll just make you believe Until you believe Continue to repea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당연히 사랑이 숨 쉬듯이 또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당연히 있을게 매일같이 이 시간같이 흔들을 필요 없이 It's natural 불안해하지 말아줘 날 믿어줘 I'll be here for you 이젠 맘 편히 있어줘 안심해줘 I'll be there for you 당연히 사랑에 숨 쉬듯이 또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당연히 있을게 매일같이 이 시간같이 흔들을 필요 없이 It's natural 오, 이거 축가로 많이 부르겠다 오, 이거 아니 그냥 기분 좋아지는 노래네 이거 감사합니다 오, 이것도 전역하고 예, 이것도 이제 뚜꾸뚜꾸 이 기타 리프만 듣고 아,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숨 쉬는 거 자연스럽고 밥 먹는 거 자연스럽고 이 시간 자연스럽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디벨롭 됐던 곡이었어요. 사랑 노래를 쓸 때는 네. 경험을 토대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영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네요. 그냥 뭔가 하나의 단어? 네. 아니면 한 장면?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뿌리를 내려서 써가는 거네. 네. 기계네 그냥. 곡 쓰는 기계네 기계 그냥. 칼국수집 면발 뽑듯이 뽑아낸 그냥 예. 능력이다 이것도 재주고. 프로로 가는 과정에서 익혀가는 스킬이지 않나. 아 근데 난 진짜 그러니까 아이돌 급의 인기를 좀 누리고 있다고 난 아, 예. 좀 느껴졌던 게 이 포토카드 같은 거 아, 좀 예. 예. 복하는 아이돌의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전유물 같은 예, 예. 일단 뭐 한번 촬영 나가면은 셀카를 무지막지하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카 포즈가 어마무시해야 됩니다 막 볼콕부터 해가지고 보라트 뭐 고양이 귀 아 고양이 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곰돌이 귀 근데 그런 거를 좀 나름 잘 하시는 편이네? 막 이렇게 막 거리낌이요? 네. 아 없죠 오 진짜? 네 뭐든 해드려야죠 좋아하신다면 뭐든 드리죠 야 이거 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 아이 뭐야 너무 그냥 준비가 된 사수네 아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상암동 또 다 와가니까 마지막 예. 곡을 이게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들이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진단해봤을 때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을 해봤죠 네. 분석이라는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해봤는데 네. 저희가 데뷔 초부터 또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우리는 늙지 않는 음악을 하자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가수가 되겠다 라고 계속 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콘서트에 친구 한 명 데려와 주시고 일하실 때 이 음악 틀어주시고 맞아. 요런 것들이 저희는 맞아. 엄청 크게 작용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노우볼이죠 스노우볼 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아 모든 공을 역시 팬들한테 돌리는 게 멋있다? 멋있네요 물론 저희도 잘 썼고 잘 불렀습니다 아 이걸 또 안 들을 수 없죠 가장 또 사랑해 주시고 효자곡이죠 사랑하고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받았으면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너만이 주던 순간을 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 편의 영화였었단 걸 난 알아.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다 말이 필요 없다. 아니, 저희가 이제 다 와갑니다. 아, 네, 벌써 한 바퀴만 더 돌까요? 다음 사람 못 타요, 그럼. 아, 그래요? 다음 사람 있어요? 있어요. 카비. 다음 분이 타야 됩니다, 이거.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마지막으로 네, 소감 한마디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떠셨는지. 봉고 라이브 너무 좀 재밌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아, 그리고 드라이빙도 노래 부를 때 덜컹덜컹하지 않고 스무스했습니다. 만약에 예뻐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모셨어요. 형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형님으로 다음에 그럼요. 네. 다음에 데이식스 또 앨범 이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불러주십시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봉고 라이브. 봉고 라이브. 내꺼 해줄래 baby.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형수님이 오셨네. 네, 형수가 왔어요. 네, 형수님. 네. 근데 앨범이 좀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오래됐어요. 약간 형수의 핑계 같은데. 형수의 노래가 좋아요. 형수의 초기였는데. 형수의 손놀림이 쉽지 않았구나. 그렇지, 이게. 형수가 그걸로 어디까지 갈 거야.